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여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일하고 있는 송현주 검역관입니다.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의 발열 감시와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환자 이송을 돕고 항공사에 소독 공문을 보내고 있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객분들이 더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탄탄한 검역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코로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 간호사입니다. 출국하시는 여객분들을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객분들의 상황에 맞게 PCR, 항원, 항체 검사들의 다양한 검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여객분들이 더 편리하게 진단서를 받고 출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화물 운영팀에서 5년차 근무 중인 대리 김태현입니다. 수화물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수화물들을 체계적으로 자동 분류하는 수화물 처리 시설을 관리합니다. 수화물의 빠른 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수화물이 도착할 수 있는 방법도 늘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차단을 위한 스마트 수화물 방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청정 공항을 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끼리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파수꾼이거든요.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발 딛는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그 관문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자부심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객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검역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심리적인 피로감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헤더스 랜드사이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서은경입니다. 손 닿는 곳을 모두 소독하는 건 기본이고 가림막 설치, 테이블 일정 간격 유지 같은 여러 가지 주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방역 지침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매장 내 방역의 질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주기적으로 방역과 소독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주고 계시다 보니 여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 김의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구석구석까지 하루 3번, 4번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선은 그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용 공간과 세관 지역 등 시설도 꼼꼼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 지나가지 않는 자리 모든 곳을 구석구석 소독하는 게 저희 업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종합상황실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은 365일 무중단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현황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현 상황을 전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프리에포트 3단계 방역관리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대책반은 밤낮으로 긴밀하게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대응하면서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종식이라는 종착지로 향하는 그 길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써주시는 저희 직원 여러분과 인천공항을 이용해주시는 수많은 여객들의 진심 어린 협조 덕분에 저희들이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여행객들이 제일 처음 들어오는 일 관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브릿지인데 처음엔 확진자 동선에 따라 작업하는 게 저희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두려울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 의무감, 사명감이 저를 다시금 움직이게 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200분 정도에 달하는 여객분들이 오시고 있고요. 전화 같은 경우도 2,000건 정도 되는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좀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급하게 이 검사를 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되게 간절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출국을 하셔야 되고 비행기를 또 변경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차질 없게 출국하는 데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보람되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은 역사이자 저에게 하나의 미래입니다. 지난 20년간 사스, 메르스의 경험을 통하여 공항 방역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저에게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자동화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위기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인천공항은 저에게 관문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제복을 입은 저를 보면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인천공항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된 서류와 발전된 체계를 갖추어서 더 신뢰받는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분들이 공항을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의 최전선에서 더 철저한 방역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민 안심공항으로 더 새로워질 인천공항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Stay clean. Travel safe. 인천공항.